거리를 가득 채우는 캐럴만 들어도 낭만과 설렘이 느껴지는 오늘의 여행지는 경북 청도다. 친구들도 이불하고 재밌게 놀고 있겠지? 난 더 재밌게 놀아야지.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루지를 타는 곳이다. 국내 최장 트랙 길이를 자랑한다는데 체온 측정부터 하고 들어가 본다. 아, 놀러 온 것 같네. 그러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저 혼자 왔거든요. 그럼 일회권 한 대 드릴까요? 네, 일회권. 아, 이렇게 혼자도 좀 오나요, 사람? 그럼요.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용하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이용하셔서 이용하세요. 오, 신난다. 재밌게 타고 오세요. 네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.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다. 어머, 나 헬멧도 잘 어울리네. 오, 아니 멀리서 볼 때 몰랐는데 진짜 높이 올라간다.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? 이 길이만 해서 총 800미터 정도. 아, 이 리프트 길이만? 길이만 해서 800미터. 아, 800미터. 오, 그럼 루진 더 길다는 거잖아. 루지를 타러 가는 길은 겨울이 내려앉은 주변의 자연 경관을 눈에 담으며 힐링도 하고 짜릿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와, 역시 국내 최장 길이 루지인 만큼 타러 가는 길도 멉니다. 800m 리프트를 타고 쫙 올라가서 루지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. 역시 모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더 재밌는 법이거든요. 마치 크리스마스처럼. 눈앞에는 막힘없이 뻥 뚫린 시원한 경치가 펼쳐져 있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으로 정상에 도착했다. 풍경이 참 멋스러웠단 말이지. 루지 탑승장에 도착하면 조작 방법과 주의사항을 배우고 출발하게 된다. 와, 출발! 출발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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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와, 국발! 우와! 국내 대부분의 루지 체험장이 언더코스인 점과 달리 청도에서 타는 루지는 마운틴 코스가 주는 속도감과 자연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더 좋다. 어우, 저 곡선 좀 봐. 그래서 더 재밌었어. 왔다. 피니쉬. 1등. 와,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? 오. 카레이스로 거듭난 것 같은 기분이야. 생각보다 진짜 재밌는데요? 이게 딱 봤을 때는 속도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, 오, 아니요. 체감 속도가 한 60km까지 나온대요. 와, 근데 곡선을 촥촥 꺾으면서 운전하는 내 자신. 아, 진짜 멋지던데요? 아, 너무 스피드를 즐겼더니 또 허기지는데? 그럼 또. 어떡해. 맛있는 거 찾으러 가봐야지. 오, 이 집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? 뭐야? 화덕이야? 와, 이거 뭘 구워 먹어도 맛있겠는데? 이거다. 아, 이탈리아 전통 나폴리 피자. 와, 모처럼 분위기 있는 데 왔네. 이곳의 피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탈리아 전통 나폴리 피자 규정에 따라 만든다고 한다. 화덕에 넣으면 뭐든 다
참 맛있는데 이 피자는 손맛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맛있을까? 여기에 화덕의 참숯향이 더해진 닭다리살, 치킨 바비큐와 로제 파스타도 함께 맛보기로 한다. 이거 지금 로제 파스타, 그리고 이거는 화덕의 구운 치킨 바베큐, 그리고 이거는 와 시그니처 피자. 아니 이거 진짜 와, 이 나탈리 정통 방식으로 구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산 거 아니고요. 이게 표본이라고 합니다. 와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아, 말까지 더듬네. 자 치즈가 굳기 전에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의 대표 메뉴를 먼저 맛봐야지. 크림 소스 위에 새우와 루꼴라, 샐러드 채소를 곁들여 자연의 향이 듬뿍 느껴진다. 어우 이건 살도 안 찌겠어. 아 이게 정통의 맛이지. 갖가지 재료는 아주 조화롭고 도우는 쫄깃쫄깃하다.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. 피자를 먹었으면 뭐 파스타도 먹어줘야지. 파스타는 뭐니 뭐니 해도 포크로 돌돌돌 말아 한입 가득 먹어줘야 한다. 와 소스 진짜 맛있는데? 로제 파스타는 적당히 꾸덕꾸덕해서 나 같은 여자 손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 토마토 소스가 크림의 느끼함을 잡아준다. 또 피자를 곁들여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. 계속해서 손이 간다.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밀가루에 마치 육즙이 있는 것처럼 잡아낸 듯한 그런 식감이 느껴져요. 약간 겉바 속촉. 이 치즈가 진짜 풍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. 와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그것까지 싹 잡아내면서 여기 안에 이제 막 새우 토실토실한 새우랑 루꼴라랑 이런 게 막 향과 함께 샥 씹히면서 향이 팍 하고 터져요. 와 로제는 뭐 콩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꾸덕한 치즈만 느낄 수 있는 로제 파스타 완전 추천. 다음은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또 다른 메뉴 치킨 바베큐도 맛본다.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는 닭고기는 화덕의 구원에 향은 물론이고 살코기가 아주 부드럽다. 또 피자처럼 촉촉하기까지 한데 오늘 화덕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본다. 와, 이 염지를 어떻게 한 거지? 아주 안쪽에는 간이 이렇게 쫙 초르막으로 샥 되면서 부들부들해요, 살이. 그리고 겉에 또 약간 그 바베큐 소스 맛이 한번 샥 입혀지면서 내가 아는 그 닭고기의 식감이 맞나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와, 화덕이 다 했어. 어떡해. 마지막으로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으면 빛을 발하는 테마파크다. 오 알차다 알차다. 아 근데 그 빛 아직 빛이 다 안 들어왔는데. 아 좀 기다려야 되나 보네. 아 빨리 어두워져라요. 밤이 이렇게 기대가 되다니.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. 프랑스의 정감 있는 프로방스 마을을 재현해둔 이곳은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불빛이 테마별로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다. 동화 속 세상처럼 곳곳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. 어둠 속에서도 화려하게 색색의 빛을 뿜어내는 조명은 어른인 나도 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. 어둠이 찾아오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마을에 온 것만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불빛들을 보면서 막 걸으니까 뭔가 기쁨이 걸을수록 막 샘솟는 것 같고
또 새해에 대한 소망이 하나하나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뭐 전혀 춥다는 생각 없이 막 신이 나서 둘러보게 되네요. 또 어디 가보지? 내가 이곳을 찾아온 또 다른 이유. 바로 1월 23일까지 크리스마스 산타 마을 비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. 아,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아, 진짜 같아. 아, 제가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 모습 그대로예요. 선물해주세요, 선물!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요즘,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크리스마스를 즐겨볼 수 있다. 와, 여기 비축제의 하이라이트예요. 산타 마을에 오니까 진짜 동화 속의 한 페이지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아요. 마치 저한테 진짜 오늘 선물과 같았던 그런 하루였어요.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, 칭찬받고 뭔가 격려받은 듯한 그런 하루였는데요. 여러분도 크리스마스잖아요. 각자 계신 곳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랄게요. 메리 크리스마스! 낭만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경북 청도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.